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288페이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랑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향기 하면은 꽃이 먼저 생각이 나지요. 꽃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나요. 그 향기를 맡고서 벌과 나비가 날아듭니다. 벌과 나비가 날아와서 그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꿀을 빨아먹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수정이 되는 거죠. 수정이 되면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열매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그 꽃이 계속해서 번식을 합니다. 더 많은 나무들이 생겨나게 되고 더 많은 꽃들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조화에는 벌과 나비가 날아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향기가 없기 때문에. 종이로 천으로 만든 조화는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워 보여도 또 진짜 꽃보다 뭐 더 좋게 보이는 나무도 꽃도 있죠. 그런데 향기가 없으면 벌과 나비는 날아들지 않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꽃이라 할지라도 향기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적게 나는 것도 있습니다. 향기가 많이 나는 꽃나무 제가 한번 이렇게 알아봤더니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것 중에 김기야난이 있어요. 김기야난 봄이 되면은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데 얼마나 그 향기가 좋은지요. 하루 종일 행복합니다. 그 냄새 맡으면 하루 종일 행복해요. 그리고 그게 2주일도 가고 3주일도 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향기 하면은 야래향도 생각이 나죠. 우리 교회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요새는 꽃이 안 피는 것 같아요. 다 죽었는가 봐요. 저녁만 되면은 그 향기가 풍기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야래향. 그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야래향은 신혼부부 방에서 키우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저녁만 되면 향기가 나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있는 것 중에 천리향도 있어요. 천리향. 봄에 꽃이 피는데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천리를 간답니다. 정말 좋아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있는데요. 말리향도 있어요. 말리향. 말리를 간다고 하는 향기, 꽃향기. 그래서 하도 뭐 향기가 좋다고 그래서 또 멀리 간다고 그래서 다섯 그루를 사다가 심었는데요. 몇 년을 기다려도 꽃이 안 펴요. 꽃이 안 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여기 뭐 충청도 경기도 지역에서는
안 된답니다. 꽃이 안 핀다고. 저희 고향에 내려갔더니 이 정원수 하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는 그 이 말량 중에서 은목서, 금목서가 있는데 은목서는 된답니다. 거기는 한 100그루 정도 있더라고요. 거기 은목서는 된다고 그래요. 그쪽에서는. 근데 충청도, 경기도 지방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꽃향기가 좋은지 뭐 얘기는 들었지만은 제가 직접 맡아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리를 간다고 그래요. 그 밖에도 꽃향기가 좋은 꽃나무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런데 이 꽃에서만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또 잎사귀에서 향기가 나는 나무들도 있죠. 여러 가지 뭐 로즈마리라든지 뭐 잎사귀에서 향기가 나는. 그리고 또 우리가 향기 하면은 생각나는 게 향수를 생각합니다. 향수. 향수를 뿌리잖아요. 근데 그 향수가 꽃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또 나무의 잎사귀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줄기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요 나무의 뿌리를 가지고 거기서 즙을 짜가지고 향수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향기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향기라도 아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똑같은 꽃이라 할지라도 같은 장소에서 피어나는 꽃이라 할지라도 어떤 꽃에서는 향기가 진하게 나고 어떤 꽃에서는 향기가 아주 희미하게 나는 것도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라 여러 가지라.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향기.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만 나는 그 향기. 이거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기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 내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향기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안 계시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언제까지나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했지만은 딱 보는 순간에 왠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리고 정이 가고 대화가 되고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 향기를 우리가 맡고서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에게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자에게나 사망에 이르는 자에게나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꽃의 향기를 할지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향기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맡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개선식을 합니다. 맨 앞에 개선 장군이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향불을 피워들고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잡혀온 포로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아주 어깨를 딱 벌리고 보무도 당당하게 뒤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 길 옆에는 시민들이 모두 모두 나와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좋아하더라고. 아, 살아서 돌아왔구나. 이기고 돌아왔구나.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맨 앞에서 향불을 피워들고 개선장군의 뒤를 따라가는 그 제사장들, 거기서 향불을 피우고 따라오는데 그 냄새가 이렇게 두 종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양쪽 길 옆에서 자기의 아들이 그리고 자기의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기고 돌아왔다 해가지고 박수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승리의 냄새로, 그리고 살아서 돌아온다고 하는 그 생명의 냄새로 맡아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기고 돌아왔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이게 생명의 냄새로 맡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뒤따라오는 포로들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맡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죽거든요. 아니면은 평생 노예가 되거든요. 노예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채찍을 맞아가면서 날마다 노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쩔 때는 팔려가기도 합니다. 병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노예가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도 노예가 되는데 이 슬픈 현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기 개선식에서 나는 그 향불 피우는 냄새가 포로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냄새인데 이렇게 그 처지에 따라서 그 냄새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인데 그 향기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참 멋있어 보여, 참 좋아 보여, 왠지 모르게 정의가 나도 믿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아주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언젠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사람에게는 그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맡아진다는 것입니다. 왠지 보기 싫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왠지 싫어.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싫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안 가고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고 대화도 하고 싶지가 않고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틀집을 잡아 그래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비판을 하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놓고도 이렇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맞는 사람이 있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생명으로 가는 택한 백성이냐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디에서 달라지느냐 하면은 여기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저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하나님께 받은 사람처럼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향기가 나는 사람은 자기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복잡하게 말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안 해도 복잡하게 안 해도 그냥 간단히 몇 마디만 해도 쉽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기가 나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쉽게 안 돌아온다. 쉽게 안 돌아와. 향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해야 전도가 많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보다 더 예수님의 향기가 더 많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향기가 진하게 나면은 말을 간단히 몇 마디만 해도 그 향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향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향기가 우리에게서 더 강하게 더 널리 퍼져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라. 왜냐하면은 우리에게서 나는 향기는 우리 자체에서 나는 향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서 나는 향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속에 예수님 안 계시면요 사람 냄새만 나는 거죠. 사람의 냄새 때로는요 고약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야가 빠진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거짓된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악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냄새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많이 해야지. 기도 많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여기 말씀하시기를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향기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죄가 있으면은 죄의 냄새가 나죠. 썩은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것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향기가 더 강하게 더 널리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 루마니아에 가면은 장미 계곡이 있답니다. 장미 계곡. 온통 그 골짜기가 장미꽃으로 덮여져 있는데 거기 가서 있으면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거기 한참 있다가 나오면은요 몸에서 그 향기가 배어가지고 그게요 한참 간다는 거예요. 한참 간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를 하면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날마다 교통을 하면은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몸에 배어납니다. 향기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더 강하게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말씀하시기를 3장 18절에서 지금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그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닮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향기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각이 나냐는 거 아니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죠? 나다나엘 호돈이 쓴 큰바위 얼굴. 어느 고장에 저 멀리 산 위에 바위가 이렇게 듬성듬성이던데 멀리서 보면 꼭 마치 인자한 얼굴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고장에서 저 인자한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객지로 나가서 정치인으로 성공한 사람 보니까 아니요. 기업인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니요. 학자로서 성공한 사람도 아니요. 누가 그러면 누구냐? 그 고장을 지키면서 오래오래 농사지으면서 살던 사람, 날마다 날마다 저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던 사람이 가장 많이 닮았다.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다. 왜냐? 날마다 그 인자하게 생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닮아갔던 것입니다.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거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가요 오래 살다 보면은 서로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닮아간다고. 저희 부부도 좀 닮았다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얼굴이 그냥 둥글럭적해가지고 닮았다는 얘기를 듣는데. 왜냐하면 같이 살다 보면 자꾸 쳐다보기 때문에 바라보면 닮아간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힘을 쓰면 더 닮아가는 것이죠.
더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닮아가면 닮아가는 만큼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풍겨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풍겨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향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아까 똑같은 향기를 알지라도 이렇게 반응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마리아가 향유가 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 옥합을 탁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향유를 닦아냅니다. 향기가 온 집안에 퍼지고 진동합니다. 사람들이 코를 킁킁거리고, 특별히요, 남자들은 후각이 더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냄새에 민감해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귀가 더 발달해, 청각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 듣는 것에 더 민감합니다. 그러니까요, 여자들은 이렇게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목소리 좋은 사람에게 많이 끌려요. 대체적으로 악기 잘 다루고 이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끌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사람에게 많이 끌립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향수를 잘 써야 돼요. 향수를. 어떤 그 화장품 장사하는 분이 와가지고 향수도 팔면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남편 바람 잡는 향수라 그러더라고요. 남편 바람 잡는 향수라. 이 향수를 뿌리면은, 여자가 뿌리면은 남편이 바람이 났다가도 자기 아내에게로 쉽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향수의 위력이요, 그게. 향수의 위력. 남편 바람 잡는 향수. 그런데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렸는데 그 냄새 맡고 코를 킁킁거리면서 아 좋다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가룟 유다는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야? 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남자가 1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이 3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한 6천만 원 될까요? 굉장히 비싼 거죠, 이 향유가.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그 당시에 무역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상품이었습니다. 비싼 거니까. 이게요, 금보다 더 비싼 겁니다, 이게 향유가.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 못 가지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 보니까 상당히 집에 재산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몽땅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드리니까 가룟 유다는 그게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근데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근데 가룟 유다는요, 사실 가난한 자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거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면은 그걸 자기가 돈전에 관리하거든요. 그걸 빼다가 쓰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도적이라, 빼다가 쓰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이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낭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사할 날을 예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건데 마리아는 이것을 알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미리 향유를 발라드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에다가 향유를 발라요. 왜냐하면 썩은 냄새가 나니까. 향유를 바르면 그 향유 냄새가 더 강하게 나기 때문에 썩은 냄새는 거기에 묻혀버립니다. 자, 반드시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다가
그 사람들은 향유를 발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고 마리아가 미리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념이 되리라. 이건 기념을 해야 될 아주 훌륭한 사건이라,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향기가 이렇게 쓰여지는데, 근데 그 향기가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가지고 막 책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몸에서, 우리 삶에서 더 진하게 풍겨지도록, 더 멀리 퍼져나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향기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더 강하게 더 멀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노력하게 해주시고, 인간의 모든 좋지 않은 냄새는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향기만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 향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향기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풍기면서 많은 열매 맺으면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